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김익상 의사까지 했으니까 이제 김상욱 의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상욱 의사하고 나석조 의사 제가 묶어서 설명할게요. 묶어서 할까? 아니면 나눌까? 일단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김익상 의사, 종로경찰서에, 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죠. 자, 김상옥 의사는요, 1890년생이고요. 서울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이동 보통학교를 다녔어요. 자, 어이동 보통학교. 현재 서울에 있어요. 학교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현재 효재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종로 5가에서요.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따라서 조금 걸어 올라가면 효재초등학교가 있어요. 효재동 있죠? 효재동, 그 다음에 2와 4거리 있고, 그 다음에 대학로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14살부터 공장에서 일하고 야간 학교에 다녔어요. 경성 영어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흥인지문 밖에 이제 창신동, 창신동이면 저기 대학로 밖에죠. 거기서 철물 상회를 경영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조선 물산 장려운동 일화 배척운동 노재팬 한 거야. 그래서 말총 모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농기구, 장갑, 양말 등등 다 이제 국산품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자, 거기다 이제 3.1운동 이후 동대문교회에서 영국인의 피어슨 그 여사 집에서 혁신단이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혁신 공보로 게재해가지고 독립사상을 이제 계속 알렸고 암살단을 조직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인 고관하고 민족 반역자들을 죽이자 해가지고 1920년 4월에는요 전라도 지방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한몇 명을 총을 쏴서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1920년 8월 24일 미국 의원단이 동양 각국을 하는 도중에 한반도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미국 의원단이 오면 조선 총독이 당연히 맞이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의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그 자리에 총독이 나올 테니까 고관들 암살하자. 근데 문제는 이 거사 계획이 경찰들한테 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상옥 의사는 안 잡히고요. 다른 동지들은 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혼자라도 할까? 했는데 혼자 준비하는 게 이제 시원치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상해로 망명을 했어요. 상해로 망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요인인 김구, 이시영, 조수항, 신익희 등 해서 이 사람들하고 독립운동 거사 계획을 짜면서 의열단에도 입단한 거야. 그러니까 상하이에 가서 임시정부 요인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의열단에 입단하고 약간 좀 겹쳐 있죠. 자,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 때 잠시 귀국해서 모금을 한 다음에 다시 상해로 가기도 해요. 모금 활동을 했거든. 임시정부 초기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일본 총독도는 주요 관공서에 대한 암살, 파괴 뭐 이런 거 이런 거 의거하는 계획을 이제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요 1923년에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마 코토가 일본 제국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동경에 갔다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회로 총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안홍한을 이제 수행원으로 넣어준 거야. 그래서 권총 4정 주고 실탄 수백 발 주고 그리고 대형 폭탄은 의열단에서 이제 김한이라는 사람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서울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제 상해를 떠나면서 농부차용을 변장 그리고 밤에 압록강 철교를 건너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과정에서 경비경관 쏴 죽이고 건너요. 그 신의주역 그 단둥역에 있는 그 압록강 철교 거기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의주에 와서 세관검문소 보초를 이제 권총으로 쏜 게 아니고 머리를 그냥 탁! 개머리판 예, 개머리판 이렇게 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잠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와서 동지들을 만나요. 조선 총독을 총살하기 위해서 거사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그 일본 경찰이 원래 상해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경찰이 그 서울의 종로경찰서로 이제 통보를 해준 거야. 뭐 전화를 하든지 전보를 쳤든지 했겠죠. 그래가지고 일제가 이제 경계를 강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언제 죽일까 해서 이제 시위를 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김상옥 의사는 1923년 1월 12일 밤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건물 일부가 파손됐고 지나가던 남자 6명하고 여자 1명이 중경상까지 입어요. 그래서 이제 경무국장이 수사를 하고 그 검사까지 수사를 했는데 이때 투탄할 때만 해도 의거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월 17일 일본 경찰이 투탄의 장본인 알고 은신처를 수색하게 돼요. 추적하게 돼. 그래서 이때 그 김상옥 의사의 매부였던 고봉근의 집이 그 종로경찰서 수사 주임이었던 미와 와사부로에게 탐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미와 와사부로가 누군지 아세요? 야인시대에서 그 김두한을 괴롭혔던 그 미화경부 있죠? 그 미화경부예요. 이 미와 와사부로가 그 사람이에요. 드라마 야인시대에 나온. 물론 이제 실제 행적하고 사극하고는 조금 이제 그 작가였던 이완경 씨가 겁나게 각색을 했겠지만 맨날 긴똑깡 너를 체포한다 뭐 이러고 근데 야인 시대에서는 긴똑깡 너를 존경했다 하면서 일본 제국급 뭐 니폰 제국급 반자이 하면서 그 자살해서 죽었죠. 네, 미화경부. 그리고 그 어쨌든 드라마 야인시대에서는 이제 김두한과 대립하다가 8.15 광복 때 자살하는 걸로 나와요. 자 어쨌든 그 미화한테 걸린 거야. 미화경부한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내부의 집에서 은신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종로경찰서에서 그 이제 무장 경찰들을 보내고 은신처를 포위해요. 근데 이 고봉근의 집이 어떻게 걸렸냐면요, 행랑방이 있어요. 이제 손님들이 그 묵는 건데 여자가 친정 오빠가 종로경찰서에서 일한 거야. 밀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김상옥 의사는 두 손에 쌍권총을 쥐고 총격전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종로경찰서 유도사범 사살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추격하는 일본 경찰들 계속 사격을 해요. 그리고 그 가옥들의 옥상을 뛰어다니면서 도주를 해요. 천사수준 네티도 아니고. 천사수준 네티가 그걸 엄청 잘하죠. 그래서 군대까지 불렀는데 그 남산이 포위가 됐어요.
남산으로 들어갔어. 근데 이제 김상호 의사는 그 눈덮인 남산을 어떻게 혼자서 넘어가지고 금호동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장사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승복하고 집신을 받은 거야. 그래서 변장하고 내려와요. 추적 방지를 위해서 집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집신을 거꾸로 신으면 절 방향으로 발자국이 향하겠죠. 뭐 어쨌든 그렇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남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모 집에서 살그 멀다가 다시 머물다가 일본 경찰의 경계망을 피하기 위해서 또 도망가서 효제동까지 가요. 왜냐면 남산에서 눈 덮인 그 산에서 숨어 있다 내려왔으니 발에 동상 걸렸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거사 계획을 계속 짜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상해로부터 그 김상옥 의사한테 서신을 보내주는데요. 이 서신이 효제동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우진이 서신을 전해줬는데 일본 경찰 수사망이 걸려가지고 고문을 당하다가 이 최후의 은신처가 알려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4대 경찰서에 총 비상령이 내리고 이제 효제동 은신처에 무려 400명이 포위를 하게 돼요. 지붕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김상옥 의사는 방 안에 벽장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구리다 경보가 방으로 들어와서 벽장 안을 열어젖 히고 찾을 거 아니야. 근데 벽장 안에 김상호 의사가 쌍권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리다 경보가 여는 순간 따다다당 죽여버려요. 그래서 벽장 담을 뚫어버리고 옆집을 지나서 다시 피신해요. 근데 이제 그 집주인이 소리 지르면서 전화하니까 다시 담을 넘어요. 그 다음 이제 권총 두 자루로 3시간 반 동안 총격전을 하다가 이제 뭐냐 탄약이 한 발밖에 안 남은 거야. 탄약이 한 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막다른 길에 도착하니까 김상호 의사는 이제 최후의 유언으로 대한독립 만세 부른 다음에 자기 머리에 총 쏘고 자살해요. 근데 나중에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해 보니까 총상이 무려 11발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한 발은 자기가 자살할 때 쐈을 거 아니에요. 그한 발을 제외하고는 이제 10발을 맞으면서도 총격전을 벌인 거예요. 어쨌든 수백 명의 추격을 받는데 총알을 10발밖에 안 맞았다는 것도 참 대단하죠. 어쨌든 그래서 원래 진짜 목적은 김상옥 의사도 그 서울역에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종로경찰서에다 폭탄을 투척을 하면요 총독 주변 경계가 당연히 강화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일부러 일을 힘들게 만드는 우를 범했겠냐. 그러니까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거는 김상옥이 아닌 다른 독립운동가가 했을 거다. 그리고 일제는 김상옥의 수행을 단정으로 추격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기되는 인물로는 김상환, 이강현, 이한호 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이 원래 항쟁했었던 폭탄들이 되게 조잡했어요. 왜냐면 정식으로 군대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구해지는 대로 그냥 돈 주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종로경찰서에 있는 폭탄은 그 위력이 대단했죠. 근데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 폭탄 잘안 터졌고요. 그리고 이봉창 의사의 폭탄 안 터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폭발력이 좀 불규칙했어요. 그리고 당시 그 시대에 그 정도의 고성능 폭탄을 제조할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는 의열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김상옥 의거가 맞다 하는 게 학계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원래 종로경찰서에 한번 던진 거는 테스트였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하고 일본 경찰의 시선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종로경찰서에 던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 가면요, 김상옥 의사의 동상이 있는데, 왜 김상옥 의사의 동상이 거기에 있냐? 고향이 효재동이었거든. 효재동 대학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국한 장소가 이제 그 효재초등학교 앞길인데, 그래서 그 이제 종로에서요, 종로 사가 쪽에서 북쪽으로, 종로 사가 사거리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뻗어있는 길은 그 창경궁로잖아요. 그 창경궁로 도로 이름이 아마 그 저기 퇴계로 사가부터 그 뭐냐 한성대 입구역까지를 아마 창경궁로 이름을 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미아 사거리까지를 아마 동서문로 이름을 쓸 거예요. 미아 사거리까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로 이름은 그 종로 5가부터 해화동 로터리까지가 대학로를 쓰죠. 그 밑에 길은 압구정부터 종로 5가까지 동으로라는 이름 쓰죠.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김상옥로가 있어요. 김상옥로라고 그 도로 이름이 있어요. 골목길. 자,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고, 그 김상옥 의사는 이제 마지막 총알로 헤드샷을 쏘고 자살을 한 이후에도요, 탕! 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 권총을 양손에 꼭 쥐고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본 경찰들이 설마 총을 쥐고 있는데 살아있는 걸까? 하면서 접근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김상옥 의사의 엄마를 불러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그래요. 어쨌든 김상옥 의사는 이렇게 의거를 펼치고 이제 자살을 했어요. 자결을 했고, 그래서 당시 의열단 열사들은, 그래서 의거 현장에서 자살을 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의거한 사람들은 그 만약에 폭탄 투척을 하게 될 경우 폭탄의 만일을 대비해서 두 개를 쓰는데요. 하나는 던지고 목표물 향해서 던지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죽을 때 쓰는 거예요. 자폭할 때. 그렇게 쓰라고 주는 건데요. 근데 뭐 그렇게 됐죠.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보기를 잠깐 그 남길게요. 다시 보기를 잠깐 남기고, 저는 잠깐 화장실 좀 갔다가 이야기 좀 이어서 나눠서 갑니다.